항공들이 확실히 부산 교통사 요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겠죠. 네. 또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또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박스 안쪽이에요! 막았습니다! 다시 한 번! 뒤쪽에서 뛰어놓고! 이민우가 선제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와, 정말 골킥에 한 번에 이은 컨트롤 미스. 네. 그걸로 인한 단 한 번의 좋은 세게 찰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민우 선수가 살짝 띄워서 슈팅을 연결을 했고 이 득점이 결국에는 선제 득점이 됐습니다. 방금 정말 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침착한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민우 선수 부산교통공사가 살려냈거든요. 박종현 선수의 롱킥이었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신재훈 선수가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말 침착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컨트롤 미스를 김성우 선수가 잘 따라가줬고 네. 한 차례의 좋은 슈팅, 세컨볼에 이은 좋은 연결, 마지막 이민우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 새 선수로 만들어진 좋은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우 선수는 이 원정 팬에게 직접 찾아가서 같은 즐거움을 또 나눴습니다.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석환 선수가 이 그라운드에 누워 있습니다. 아래쪽을 대비를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유현승, 차영환, 문슬범이 준비합니다. 갑니다. 유현승 슛! 어허! 수비에 막힙니다. 다시 한번! 오호! 자,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석진 선수입니다. 첫 터치였고요. 네. 첫 슈팅이었고 그것이 바로 첫 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스윙으로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석진 선수입니다. 수비에 대한 교체였어서 과연 이게 어떤 교체일까 했었는데요. 아, 정말 이 슈팅에 한 번 대단했습니다. 자, 김석진 선수는 득점을 하자마자 벤치로 뛰어왔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말 엄청난 득점이었습니다. 잘 막았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서 이 유현승 선수의 슈팅은 조금 아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민우 선수가 끝까지 볼을 보고 헤딩을 어깨로 막았고 네. 와, 근데 이걸 노바운드로 이렇게 때려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다소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빨랫줄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목표한 곳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고요. 그렇죠. 박성배